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 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 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100년 동안의 구독. 제목이 일단 멋있죠. 제목이 주는 느낌도 아주 강렬해서요.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이 책은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뭐 100년은 아니지만 100시간 정도는 고독감을 느끼면서 읽어야지 그나마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설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서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한 줄 한 줄이 그냥 다 스토리거든요. 원래 소설은 스토리가 있고 또 묘사도 있고 장면의 생동감을 나타내는 어떤 대화 같은 것도 있어서 그게 적절히 섞여 있다 보니까 읽다가 묘사나 대화 같은 것들에서 한 템포 좀 쉬어가고 그리고 스토리를 따라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 독법이 있는 건데, 이 소설은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이게 한 10줄 정도 그냥 소홀히 본다, 딴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한 두 달이 흘러가 있어요. 아니면은 등장인물이 죽어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달리기로 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질주해야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역대급으로 좀 읽기가 힘들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름이 다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한 집안에 걸쳐서 쭉 그런 얘기들인데, 그 집안의 이름들이 다 주로 호세 아르카디오 아니면 아우렐리아노, 또 여자는 우르슬라 같은 몇 개의 이름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가 헷갈려가지고 여기 안에 있는 등장인물도 약간 헷갈려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읽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물 장명법의 특징은요, 사실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와도 관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이 소설은요, 근친관계에 있는 우르슬라와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결혼으로 시작되는 부엔디아 가문의 100년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건설한 마을 마콘도의 흥망성쇠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죠. 하지만 기록이라고 해서 매우 사실적인 어떤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이 소설은 흔히 마술적 리얼리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죽은 자들과 친구하기도 하고요, 끓는 얼음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산채로 승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은 아주 별로 일상적으로 신비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려니 해요. 특히 이 소설은 부엔디아 집안의 몇 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그 몇 대에 걸쳐서 계속 살아있는 게 시초가 되는 우르슬라. 이 여성은요, 거의 아마 5, 6대에 걸쳐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살은 넘고 한 150살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처음에 호세와 우르슬라가 처음에 시초인데 이 집안에 세 아이를 낳거든요. 그 중에 첫째가 호세 아르카디오. 이 사람은 그 집시, 마을에 들어온 집시를 따라서 따라 나갔다가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촌스러운 방랑아가 되어서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둘째가 아우렐리아노 대령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은 혁명군이 돼서 나중에 그리고 정부와 싸우기도 하고 전투를 벌이면서 굉장히 그 영웅적인 사람이 돼요. 하지만 결국 전투에서 또 항복을 하고요, 마을로 돌아와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가 아마란타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구혼자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하고 혼자서 살다가 결국 자신의 수의를 짜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호세 아르카디오의 아인 호세 아르카디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 이름이 같죠. 그리고 아우렐리아노 대령은 14살짜리 어린 여자아이인 레메디오스와 결혼을 하는데, 이 레메디오스가 아우렐리아노 호세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버지랑 아들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이미 여러분 헷갈리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름이 계속 세대를 거쳐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 가계도를 정리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계도를 호세 아르카디오와 아우렐리아노라는 이름이 계속 세대를 거치며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근친관계에서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돼지꼴이 달린 아이가 나오는 파괴에 이르기까지 이 소설이 전개됩니다. 뭐 이름 때문이라도 이 소설은 참 읽기가 난해해요. 노벨 문학상을 탔으며 남미 문학의 대표자로 이름난 이 소설의 저자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이 소설을 어떤 비평이나 해석 같은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느끼는 대로 재미있게 읽으면 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재미있게 읽기가 제일 어려운 주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설을 재미있게 읽으려면 남미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마콘도는요, 세상에서 떨어져서 처음 건설된 뒤에 몇십 년은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한없이 평화롭던 마을이었어요. 바깥 세상의 왕래는 뭐 집시인 멜키아데스? 뭐 그런 정도였고요.
그러다가 몇 대가 지나면서 마콘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요. 관공서가 생기고 그리고 철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심지어 외국인이 운영하는 바나나 농장도 생겼어요. 이거를 흔히 제국주의 침탈, 수탈행위를 은유했다라고 하죠. 어쨌든 그러면서 마콘도는 몰락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심지어 정부에 의해 노동자를 몰살시킨 후에 그런 사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는 탄압과 왜곡의 역사도요 등장을 합니다.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인 거죠. 스페인에 의해 시작된 외세의 침입은요 나중에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개인들을 절대 고독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이것을 외세의 탓으로만 돌리진 않는 것 같아요. 아이를 18명이나 낳았던 아우렐리아노 대령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소설에 나오는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아주 고독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서로 뭐 상호 교류를 한다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요. 스스로에게만 침잠을 하거든요. 자신의 원칙, 생각, 그리고 뭐 감정 이런 것들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관계가 거의 없죠. 그래서 이게 고독할 운명을 타고났다라기보다는 스스로 고독을 택한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것이 결국 마콘도가 인간의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부엔디아 집안이 근친을 거듭하다가 결국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결말은요.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이 외부적인 환경 변화 이런 것들에 적응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자폐적으로 그냥 눈 감고 그리고 자신들 안에서만 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몰락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라는 은유이자 예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는 것 역시 이런 자폐적인 경향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 것 같고요. 사실 라틴 아메리카노의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좀 멀게 느껴지죠. 하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체 해체 그리고 공동체 해체로 인해 우리들 모두가 고독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는요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그런 문제 해결책으로 사실 가브리엘 마르케스는 이 소설에서 어느 정도 제시한 것 같아요. 혼자만 고독의 운명을 타고난 듯한 태도를 벗어던지고요. 문제를 나누고 소통하고 함께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뉘앙스를 이 소설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부엔디아 집안 사람들한테 제일 아쉬웠던 점, 안타까웠던 점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척 책방은 바로 이 책 100년 동안의 고독이었고요. 지구인 여러분도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활발한 소통이 필요하십니다. 하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구독, 전파라는 3단계 설정이라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